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강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떠다닌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박테리아, 바이러스 같은 것들의 미생물들의 그쵸? 합성을 방해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없앤다기보다 항생제는 사실은 증식을 막는다고 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증식을 막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몸의 면역계가 잘 활동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치는 거죠. 외부의 박테리아 같은 거를. 그런데 그러한 것에 저항하는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떠다닌다고 하는데, 아유 참 불안한 이야기네요. 한번 볼까요? 아시아 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한강 물에서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냐면 이 박테리아 같은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의 항생제로 지금 그쵸 치료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겠죠? 듣질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이 유전자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인 파지, 박테리오 파지를 이루는 유전자 중 하나이다.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유전자 중에 하나이라고 하네요. 바이러스의 부분 유전자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슈퍼박테리아에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유전자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새로운 유전자다. 와, 항생제 내성을 보인다니 참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항생제로 그렇죠? 듣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데 감염이 되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유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신종 감염병으로서도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들께서 지금 연구를 했는데 한강에 존재하는 파지에서 항생제 내성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확보했다. 그래서 한강 바이론 베타락탄 분해 요소 HRV로 명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방법으로 했나 봐요. 한강에서 60ml를 농축해서 바이러스 DNA를 추출해 가지고 그렇죠? 시퀀싱?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3천만 DNA 조각을 해독해서 바이러스가 유래된 130만 DNA 가닥을 조립해서 항생제 내성의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와, 진짜 복잡하네. 그죠? 야. 그래서 어쨌든 분해 요소 활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쭉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지금 이 개보드죠. 여기서 신규 한강 바이론 베타락탄 분해 요소 1로 HRV1으로 지금 그거죠. 명명을 했네요.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팀은 페니실린, 뭐 세팔로스포린, 카바페넴과 같은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 세균에서 발견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발견했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이다. 이중 카바페넴은 병원균 치료의 마지막 보루로 알려진 강한 항생제다. 라고 돼 있는데 저 여기 보면 저 이 베타락탐을 분해하는 요소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항생제의 어떤 그거를 그렇죠?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죠. 분해를 해서 그렇죠? 어쨌든 연구팀은 한강의 6개 지점에서 각 10리터의 표충수를 채취했다. 그래서 60리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만 농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핵산을 추출해서 그 안에 있는 DNA 그렇죠? 130만 개의 조각을 얻었고 이 중 25개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이 중 4개의 파지 유래 유전자가 실제 유효한 분해 요소를 지태장균에 해당 유전자를 심었다겠죠. 이건 오타인 거겠죠. 그죠? 이 결과 이 유전자를 유전체에 실은 대장균이 대조군보다 최대 16배 높은 항생제 내성을 나타냈다. 아, 그렇구나. 야, 그러니까 지금 생물체가 발견된 게 아니라, 그쵸? 그 DNA 조각들이 발견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온갖 바이러스들 같은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미생물이. 이거를 저거죠? 여기서 그냥 어떠한 걸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뭐 하나 하나씩 추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60리터를 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위로 나오는 것 중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 것을 또 확인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유전자 분해 효소가 있는 그렇죠? 항생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가지 지금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서 발견돼서 기능이 입증된 최초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기존 슈퍼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베타락탄 분해효소 유전자와 핵심 염기 서열은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다르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세균인지 아닌지, 그죠? 또는 세균에서 전파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죠? 모르는 거겠죠? 이번 연구는 자연 환경에서 발견되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거의 없으며, 이마저도 기능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러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발견이 되지 않고, 뭐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슈퍼 그 계속 그 뭐라 그럴까 그 진화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쵸? 실험실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슈퍼 박테리아가 나올 수 있는데, 또는 의료 환경 같은 데요, 그쵸? 병원 같은 데서도 계속 바이러스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서는 슈퍼 박테리아가 발견될 수 있는데 자연 상태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뒤집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해당 유전자가 한강물을 통해서 인간의 세포에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전자가 왜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지, 한강의 무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것을 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즈를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세균에 전달되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대장균 같은 데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균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장균 같은 데 감염되면 치명적일 수 있겠죠, 우리의,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대장균, 슈퍼박테리아 같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내성을 가진 대장균들이 우리의 몸에서 증식을 한다. 그러면 기존 항생제로 버티지 않으니까 가벼운 장염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그쵸?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균 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세균과 세균 사이에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신문 기사나 뉴스나 이런 매체 보도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서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연구들이나 이런 보석 같은 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드리는 것을 저는 사명으로 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을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뭐랄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이상으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